총선이 끝나며 이시종 지사가 미뤄왔던 시군 순방에 나섰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선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 이 지사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시종 충북 지사가 미뤄왔던 시군 순방에 나섰습니다. 첫 방문지는 도내에서 가장 젊은 자치단체인 증평. 이 지사는 한 기업체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정치적 언급을 차지한 채 충북경제 4% 실현 등 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증평의 인구가 우리 충북대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증평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이 지사는 현안에 몰두하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며 대선 전국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이 지사의 입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충청권 인사들을 여러 차례 거론한 만큼 충청권 대망론을 언제 꺼내느냐는 시간 문제란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선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충청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대전제 안에서 보폭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충청권 대망론과 함께 이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